아, 야. 야, 여기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. 온수 사용시 5,000원 추가인데요. 어? 너 진짜, 아유, 야, 빨리 보일러 안 틀어? 아, 나 한여름에도 찬물에 샤워 못한단 말이야. 아이고, 근데도 이렇게 5,000원을 아끼신다. 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문 단속 잘하고요. 어? 올 때 뭐 좀 사다 드려요? 호빵 같은 거. 야, 됐고, 빨리 볼. 잠깐. 호빵? 금방 어디 가서 오는데? 너 아까 근처에 편의점 같은 거 없다 그랬잖아. 편의점 없으니까 그냥 구멍가게나 가려고요. 뭐? 아니, 그럼 아까 구멍가게는 있냐고 물어보시죠. 나 뭐 백화점에서 비싼 바지 턱턱 사길래 구멍가게 같은 데는 안 가는 줄 알았지? 하... 같이 가실래요? 사실 5분도 안 걸리는데. 뭐? 화면 가리고 거기 서서 뭐해요? 이리 오세요, 얼른. 아, 추운데 뭐해?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천극장 큐티걸 이설의 판타스틱 띠어러입니다. 아유, 발음 진짜 후지다. 이씨, 뱉어요. 내 버러 패콘 뱉어요, 빨라. 영화 좀 보자, 영화 좀. 어? 넌 햇번 언니 보면서 좀 느끼는 거 없냐? 아, 진짜 언제 보러 보자. 왜 저러지? 잠깐만요. 이 동네가 고향이야? 그런가? 6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런 셈이죠. 그럼 그전엔 어디에 있었는데? 그냥 여기저기. 그러다 고원에서 한 10달? 저 입양하거든요. 이 집에 처음 온 날 울지도 웃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든 태아처럼 잔뜩 웅크리고 잠만 자더래요. 그럼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기억해? 하면요? 찾아주게요. 예? 쫄기는. 정말 내 기억인지, 내가 꾼 꿈인지, 내가 만든 상상인지 구별 안 되는 몇몇 장면 정도?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.
아, 외교관이잖아. 뭐 너 혼자 찾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? 금방 다시 온댔어요. 누가? 아버지가?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말만 기억나요. 금방 올게. 아빠 금방 올 거야. 근데 금방이 참 길더라고요. 원망 많이 했겠네. 꼭 고아 아니라도 어릴 땐 다 그렇지 않나? 어렸을 때 부모님 원망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어? 나 웃는 거 되게 이쁘죠?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연습했거든요. 언젠가 아빠가 다시 나 찾아오면 웃어줄 거예요. 그럼 만약에 내일이라도 친부모님이 찾아오면 어떨 것 같은데? 세무서 가야죠. 재산 얼만가 보게.